지금 우리 그 잠수하신 분하고 인터뷰하는 네. 동안 네. 쭉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 같던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 예, 타겟을 삼아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시추를 600공을 뚫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좌우로 남북으로 그러니까 남북으로 펼쳐진 데를 한번 쭉 탐사를 해봤고요. 네. 그 옆라인을 한번 옆라인을 탐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탐사를 해보니까 네. 지금 저쪽에 보이는 중앙선 여기서부터 한 40m 노란선 그 우측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인데 여기로 따지면은 한 40m 정도 40m 정도의 자수벽이 있어요. 여기서 네. 40m 정도 가다 보면 40m의 차수벽이 있고 여긴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굴 속에 그 네. 저기 그 벽을 만들어서 네, 벽을 해놨던 얘기죠. 보통은 차수벽을 몇 미터를 안 만들거든요. 그러게요. 그 개통하는 데 있어서는 한 3미터 정도의 차수벽만 만들어놓고 바로 위에 들어를 만드는데 여기는 대략적으로 한 40m 이쪽으로 따지니까 한 20m 정도의 차수벽이 있어요. 아, 여기 시추한 데 시추한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40m 가서 네. 차수벽을 만들었고요. 네, 차수벽. 그 임진강 쪽으로는 20m 정도? 20m 정도. 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 차수벽이 만들어진 데에서 좌측 라인, 우측 라인, 이쪽으로 라인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이쪽에. 우측 라인을 해가지고, 소로를 교통호를 뚫었는데, 네, 네. 교통호가 보통 뭐 1.6m의 교통호가 아니고, 네. 4.5m의 넓은 도로를 뚫어놨어요. 네. 좌우로 뻥 뚫려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저쪽에 보이는, 카메라로 잡히는 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 40m 전후 되는 그 전봇대 있죠. 네, 네. 전봇대 조금 앞쪽 전후로 해가지고 좌우로 뻥 뚫려 있어요. 그 여기서부터 5m 정도의 차수벽이 있어요. 차수벽 두께가 5m 정도 되더라. 네, 네. 4 내지 5m 사이에 차수벽이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물이 차 있고요. 그 뒤로는 뻥 뚫려 있어요. 여기도 자세히 탐사를 해보니까 지금 저 옆집 전봇대 뒤쪽으로 해서 저 옆집 네. 마당 쪽에서 옆라인하고 이쪽 옆라인하고 교통호가 있는데 조금 넓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물이 차 있는 거로 나오네요. 전면 따지니까. 야, 그러면 뭐 그대로 생생히 다 살아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물 차 있고 막아놓고서 좌우로는 전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상으로는. 서 있는 장소가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네네네. 600공으로 그렇죠. 시추했고, 그 다음에 SBS 방송에서 네. 여기를 촬영해서 보도했던 네. 그런 그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좌측으로 땅굴이 지금 몇 개 나오던가요? 좌측으로 하나, 이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죠. 세 그러면은 세 하나, 개. 둘, 이쪽 세 개. 옆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예. 다섯 개의 세 개, 네 개, 다섯 개네요. 다섯 개 라인이. 다섯 개가 한 망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한 망으로. 예. 이렇게 가면은 아마 지금 이거를 정확히 찍어보려고 그러면 네. 저쪽으로 가서 백학 동사무소 있는 근처에 탐사비어지는 지역에서 여기 좌표를 찍고 거기 좌표를 찍어서 딱 이으면 이 방향이 어디 가막산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가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다섯 개가 한 망이지 않습니까? 네네. 한 망이 저기에서부터 이 우측으로 해가지고, 한 40m, 50m 구간으로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 한 망이 거의 그 폭으로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에 놓인 땅굴의 크기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2.몇 미터 정도. 네. 2.3에서 2.7m 사이 정도의 땅굴로 이루어졌고요. 네. 깊이를 보게 되면은 30m대 후반에서부터 40m대 초. 한 5m, 7m 사이에서부터 41mm 정도. 그러면 땅굴 라인마다의 깊이가 조금 달라요. 다 똑같이 뭐 37, 39, 38, 40이 아니고 어떤 요 세 번째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지상에서부터 좀 낮게 37m 정도 깊이로다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저쪽은 맨 마지막 라인은 조금 깊어요. 40m가 좀 조금 넓은 네, 그리고 라인도 마지막 저 다섯 번째 라인은 폭이 좀 넓어요. 네. 3m대 정도 나오는 쉽게 얘기해서 뭐 조그만 소형 차도 다닐 수 있는 버럭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폭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잠수하신 분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국방부에서 과거에 여기를 들어가 봤는데 뭐 인공 동굴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는 자연 동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얘기를 인공 동굴이 아니다. 사람이 판 북한이 북한의 땅굴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잠수하신 분의 얘기로는 결코
예, 국방부에서 예, 안보기관에서 여기를 들어간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그렇지, 하고 있다. 그거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땀굴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추적해온 사람들로서는 그런 말은 믿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뚫어진 거를 볼 때 이게 차수백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일산 땅굴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땅굴 아니라 그랬는데 지하에 들어가서 저 멀리에 보이는 차수백 완투가 있는 걸 보셨잖아요. 예, 예, 맞죠. 찍어가지고 예, 예, 확대해서 예, 예. 들었잖아요. 그런 차수백을 그렇죠. 보면 아주 난생 처음이었어요. 아니 수로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 수로 안에 시멘트에다가 막은 방화벽이 나옵니까? 예. 그건 직접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사진 적은 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그 대한민국의 이 안보 상황이 뭐 지상은 지상이라고 치더라도 땅속은 정말 전혀 예?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고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예, 국구 땅굴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것 같은데 이 하마스 땅굴이 발견 폭로되면서 뉴스에 보도되면서 북한이 관여했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당연히 예, 북한이 판 땅굴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럴 때 우리 그 민간 탐사대들이 그나마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뭐 그동안은 국방부에서 다 무시해왔고 예, 지금 국민들이 좀 일부 응원을 하고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연휴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좀 우리 민간 탐사대들이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민간 탐사대들이 해야 될 거는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질문 중에 말씀하신 말씀 중에 생각하는 것은 국방부도 상당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랄까 실력이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밝히지 못하는 뭔가의 힘, 뭔가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드는 것이 과거에 제가 땅굴 일산에서 땅굴 탐사하러 왔을 때에 왜 인천에서나 땅굴 찾지 일산까지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라고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땅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을 때에 아 목사님 땅굴 있죠? 근데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했을 때에 제가 힘씁니까? 위에서 까라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한 바 국방부에서도 수많은 제보 우리보다 북한에서 내려온 제보를 수많이 알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땅굴을 파다왔다는 제보자들을 여러 팀을 만나봤지만 탈북자들이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땅굴을 파다왔다는데 왜 안 믿냐고 하소연했지만 네. 이번 하마스 땅굴을 통해서 헤즈볼라 땅굴을 통해서 북한에서 지원한 것이 많이 정보가 알려졌고 그것으로 볼 때에 지원하는 사람의 능력은 자기들이 직접 대면하고 있는 이 남북관계의 관계에 있어서의 땅굴은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마스의 땅굴이 뭐 미국 쪽에서 보기는 대략적으로 뭐 500km에서 많게는 800km까지 본다고 그래요. 미국 쪽 관계자하고 브리핑을 한번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게 480km, 500km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땅굴도 뭐 550km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땅굴이 이렇게 전방 여기 뭐 멀지 않은 3, 4km 내에만 땅굴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벌써 국민들이 벌써 의심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에 우리 땅굴 탐사대나 땅굴에 관련하는 분들이 좀 활동을 좀 해주면 뭔가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 2024년도에 이와 같이 명절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땅굴에 관심도를 높이고 땅굴에 관해서 역시 여기 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잖아요. 600공을 뚫었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600공을 뚫어서 이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66회 하는 굉장히 많은 수의 지하를 들어갔다 봤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서 있는 이 방향으로 지금 땅굴이 남북으로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 임진강이고 이쪽 철책 쪽으로 가는 이 라인을 공략을 했었는데 그 땅굴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주 탐사를 해보면은 문두차 있고 차수벽이 있고 좌우로 교통로가 한 4, 5m 넓게 펼쳐져 있고 뒤로는 쌩쌩이 살아있는 걸 볼 때 어떻게 이게 땅굴이 아니라고 제 이 다우진이 뭐 미신 막대기 뭐 점치는 점치는 막대기라고 얘기하지 TV에 나와가지고 뭐 그렇죠. 그 신모라는 사람이 얘기하시고 김보라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가 탐사해본 결과 독일에서 수입한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기계보다도
즉바로 결과가 나오고 네. 돈 많이 안 들이고 네. 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탐사 그렇죠. 땅굴 시추를 많이 해본 결과 코아 시추를 떠보고 녹취를 해보고 여러 가지의 제보를 가서 찾아보고 한 결과 이것이 상당히 나름대로의 신빙성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그렇게 해서 찾은 그 우리 코아 작업을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좋지 그렇죠.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네. 네,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네. 네, 땅굴인 것을 우리 네.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예. 한번 가서 저녁 시간에 그 코아 뜬 걸 가지고 제가 다른 거 장소가 교회 장소가 좁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두 판 두 현장을 남겨놨거든요. 네. 그걸 상대로 해서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 그렇죠. 좀 그게 넓이가 마땅치가 않아서 교회가 뒤가 좀 자리가 비좁아요. 아 이게 지금 땅굴이 드러나면 역사의 그 저기 증거로서 계속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버리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좀 아쉽죠. 시간이 네. 벌써 시추한 것이 벌써 7년, 10여 년 돼가는데 네. 묵혀놓기에는 너무 아깝죠. 사실은 버리기에는. 네. 그러나 또 그거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를 필요하면 네. 다시 코아 시추는 또 만드는 거니까. 네. 그죠? 영상 자료로만 남겨놓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영상을 찍고. 오늘 마지막 영상을 담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 우리 그동안 뭐 십시일반 뭐 10,000원, 50,000원 또 어떤 분은 뭐 100,000원 또 어떤 분은 뭐 그 이상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모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작전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땅굴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계획이 있습니까? 뭐 계획을 노출시키는 건 좀 그렇지만 비밀리에 하는 것이 맞지만 네, 네. 그래도 저 봄이 농사철이 되기 전에 마음 놓고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에 늦어도 2월에서 3월 중에는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돈이 되는 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주셔서 작전을 몇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신다면 큰 힘이 되고 나라를 살리는 데 일조하는 우리 남침 땅굴 탐사대 일원들이 대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염려, 근심,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후원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후원을 하세요. 근데 두 번 계속 이어지는 후원이 지금 안 돼서 지금 거의 후원이 지금 뜸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후원금을 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그냥 뭐 거금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작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규모가 금액이 되면은 저희는 이제 작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추 업자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시추를 하게 되면은 뭐 2,300 정도는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 이틀 정도 작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여서 곧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땅굴이 실제로 증명이 된다는 것은 절개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시추를 해서 그 속에서 어떤 뭐 내시경이나 아니면은 청문만 해서 땅굴 작업 소리가 들린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그런 그 방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도 국민들이 절개해서 뻥 뚫린 땅굴 보여달라 이렇게 아우성 치지 마시고 그런 걸 가지고 땅굴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마음껏 정부를 향해서 또 국방부나 안보기관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 주십사 하는 그런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